안녕하세요. 군포시에서 하늘빛다 도예공방을 하고 있는 최정임입니다. 저는 2013년 당국대학교 도예학과 석사 졸업하였으며 도자기에 미나문양을 장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각각의 다양한 의미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대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나를 도자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문양이 식기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고 장식뿐 아니라 쓰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양과 기법을 응용한 작업들을 깊이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